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공병호 시사 대담에서는 구혜우 원장님 모셨습니다. 미래전략연구원 원장이시고 또 전 국정원 북한 담당 기획관이셨습니다. 또 여러분이 보시는 이 책, 네, 미중 패권전쟁과 문재인의 운명을 또 집필하신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마 지금처럼 이제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중국의 영향력을 느낄 때가 없었죠. 그렇습니다. 특히 책도 쓰셨고 하니까, 예, 예. 그, 이 중국의 패권. 예, 예. 그 사람들은 타고난 패권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예, 예. 예. 미중 패권 전쟁과 우리 관계를 조금 이야기를 해 주시죠. 예, 예. 에, 미중 패권 전쟁이 사실은 이제, 시작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소위 이제 G2체제라고 이야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예. 소위 이제 미국의 어떤 경제 패권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패권 도전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어왔던 것인데, 그 부분이 본격화된 것은 이제 소위 중국에서는 시진핑 체제의 등장, 미국에서는 트럼프 체제의 등장과 더불어서 본격화됐다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이 한반도에서는 어떻게 된 것인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요. 그런데 예.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제 그 대표적인 부분에서 소위 이제 현재 미중 패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 소련과 군행전 시대의 소련과의 어떤 냉전 시대, 군행전 시대와는 다른 차원에서 몇 가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부분이 소위 기술 패권, 어떤 경제 패권과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었는데, 그 대표적인 매개고리가 된 것이 화웨이 문제였습니다. 화웨이 문제를 매개로 한 갈등. 그다음에 또 군사적인 패권과 관련해서는 이제 소위 우리가 이제 경험을 했듯이 사드 문제 관련한 갈등,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역시도 이미 지금 이제 미중 패권 전쟁에 대해서 사람들의 많은 논란을 지금 뜨겁게 벌이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이미 2013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안 다 소위 경제 패권, 기술 패권과 연관되는 화웨이 문제, 그다음에 군사 패권과 관련되는 사드 문제, 이 부분이 이미 2013년부터 됐다라는 것이죠. 2013년이 무슨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까? 2013년에. 예, 몇 가지 이제 대목이 있는데, 이게 첫 번째로는 시진핑 체제의 등장입니다. 시진핑 체제가 그때가 시진핑 2013년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시진핑이 등장하기 전부터 이제 그런 소위 세계 패권 도전에 대한 어떤 그 정리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권 도전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소위 이제 중국의 전략에 대해서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개념 규정을 하면서 중국과 이제 어떤 그 중국의 패권 도전 전략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 대표적으로 화웨이 문제하고 사드 문제였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한반도에서 구체적으로 왜 어떤 그 빠른 속도로 이제 충돌이 되게 됐던 것인가? 그 어떤 계기점이 됐던 것은 2013년 2월에 있었던 북한의 3차 핵실험이었습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있다 보니까 소위 중국의 패권 도전과 더불어서 북한 핵무장국가 전략을 봉특화하는 그 연도가 2013년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가 겹쳐지다 보니까 한반도에서 미중 패권 전쟁이 충돌하게 되는 이런 영상을 띄게 된 것이죠. 그래서 2013년에 화웨이 같은 경우는 당시에는 4.5세대 소위 LTE였던 그 이제인데, 지금은 5세대에 관련해서 이제 많은 어떤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2013년 박근혜 정부 때는 4.5세대였습니다. 4.5세대 장비 도입과 관련해서 당시에 시진핑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직접 부탁을 한 사안입니다. 이 어떤 화웨이 장비를 도입해달라고 하는 것을. 그런 어떤 부분이 있었었고, 그래서 결국은 LG에서 한국에서 수용을 한 거죠. SK는 그때 입장이 어땠습니까? SK는 수용을 안 했습니다. LG만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이미 그러면 이제 4.5세대만 하더라도, 예, 그 안전 보안 문제 같은 것이 그 당시 이미 공유되고 있었죠, 업계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LG U+가 도입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비용 문제를 내세워가지고 비용 장비가 싸다 해가지고 했었던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보안 문제 관련해서는 박근혜 정부도 나름대로 미국에 또 이제 어떤 그 항의도 있었었기 때문에 절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미국도 미군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군과
미국의 시설이 있는 지역은 배제하고, 그러니까 LG에서 장비를, 4.5세트 장비를 도입할 때도 미국과 미군의 어떤 시설이 있는 주변 지역은 제외를 하고 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한 것인데. 그럼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그 업계에 좀 몸을 예. 담으셨으니까 예. 사실 그런 거는 경영자가 내린 의사결정 가운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결정이었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당시에는 대단히 비판적이었습니다. LG의 그런 어떤 4.5세대 장비에 대한 화웨이 장비를 어떤 그 수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자체가 이제 앞으로 두고 이제 그 회사뿐만 아니고 그룹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되겠지 않습니까? 그건 또 국가 전체적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영향을 되니까. 어떻게 그렇게 그 당시 이상철이라는 분이 결정을 내렸을까 예, 알고 있는데.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지금은 이제 5세대, 지금은 5세대,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금 5세대 관련한 어떤 화웨이 장비 관련해서 좀 충돌이 있는데, 사실 지금 5세대 관련해서는 당시 4.5세대보다 훨씬 더 어떤 심각한 양상으로 미중 패권 전쟁의 핵심 고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이제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이제 통신 인프라 아닙니까? 그와 관련되기 때문에 훨씬 더 치열하게 지금 이렇게 붙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역시 5세대에서 LG가 이제 5세대 장비를 화웨이 장비를 그 도입하게 오케이를 한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도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현재 문재인 정부의 5세대 화웨이 장비 도입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어떤 소위 기술 패권, 경제 패권과 관련되는 이 화웨이 장비 도입을 저는 이제 보수 정부도 나이브하게 생각해서 받아들인 측면이 있고 있던 진보 정부는 더더욱이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인식 속에서 친중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 겹쳐지면서 이제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한 이제 국가 경제, 나아가서는 국가 전체 전략적인 차원에서도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사드 문제 역시도 2013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드의 도입은 2013년, 아까 말씀드린 2013년 2월에 북한이 3차 핵실험한 이후에 직후에 미국이 사드 도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당시 또 시진핑이 와가지고 이제 한중 정상회담 때 부탁을 한 겁니다. 이 사드 도입은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인데 당시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또 이걸 수용을 했습니다. 이게 소위 중국 눈치를 보면서 완전히 친중으로 간 것은 아니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면서 계속 위해를 시킨 것이죠. 그러다가 2016년 1월에 4차 핵실험 한 이후에서야 이제 사드 도입을 결정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중국이 이제 소위 사드 보복을 하면서 롯데가 이제 타격을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던 거 아닙니까? 근데 어찌됐든 박근혜 정부 전반기에는 소위 친중 정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드 어떤 문제 관련해서도. 근데 지금은 이제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위 3불 정책. 을 통해서 뭐 사드를 이제 추가 도입을 하지 않겠다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박근혜 정부 전반기 있었던 친중 정책보다 훨씬 더 어떤 그 심각한 어떤 친중 정책 이런 부분들하고 연관이 돼서 어떤 저 소위 안보상의 중요한 어떤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중국 문제를 많이 들여다보셨으니까 이제 중국은 궁극적으로 그 소위 대한민국, 예. 대한민국에 대해서 정책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중국의 이제 그러한 어떤 전략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그 2013년에 국무성과 국방성이 의뢰를 해서 카네기 재단에서 연구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미국의 어떤 그러니까 중국의 대미 전략, 또 아시아 전략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것을 연구한 것인데 거기에서 나온 개념이 반접근 지역거부 전략입니다. 반접근 지역거부 전략. 안티액세스 에어리어 디나이얼 전략인데 이 안티액세스 에어리어 디나이얼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이제 핵심적으로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밀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접근하지 못하겠다. 지역거부를 하겠다 이런 것인데 근데 그 핵심 타겟이 되는 것이 한국이라는 것이죠. 아까 이제 화웨이 문제라든가 사드 문제라든가 이렇게 겹쳐져 있기 때문에
핵심 타겟이 한국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그 카네기에는 누가 발주를 한 겁니까? 국무성과 국방성이 발주를 한 겁니다. 같이 해서 공동으로 발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목표라는 것은 대중전략. 그렇습니다. 대중전략인데. 예, 예. 그래서. 그럼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의 핵심의 추동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중국인 것이죠. 중국이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을 진행하고 있다. 진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은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뭐 당시는 오바마 정부 때는 소위 피벗 투 에이시아 해서 피벗 투 에이시아 핵심에 이제 아시아로 이렇게, 예, 들어와서 이게 좀 안 끌리. 예, 아시아로 예. 들어와서 중국의 어떤 패권 도전을 어떤 그 대응을 하겠다. 소위 그런 전략과 연관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뭐 사실 오바마 정부 때는 말로만 하고 실제 실행을 못한 상태였던 것이죠. 하여튼 그런 어떤 그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중요한 부분은 한국이 이 그런 이제 반접근 그 지역 거부 전략의 핵심 타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이 중국이 이제 추동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미국의 접근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완전한 영향력 하에 둬야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겠네. 그러니까 친중 국가로 만들겠다. 친중국가. 한국을 친중 국가로 만들겠다. 거의 속국화 시키겠다니. 속국까지는 뭐 과도한 표현일 수 있지만은 친중국가화 시키겠다. 그럼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뭐 화웨이 장비가 도입되고 춘천에 엄청난 규모의 차이나타운이 만들어지게 되고 예. 대구에 무슨 뭐 뉴타운 시티 뭐 뉴시티 예. 같은 예.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그럼 결국은 대량으로 중국인들이 한국에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열어주고 있다고 그렇게 불안해하는 한국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사실 뿌리가 깊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다양한 어떤 채널들을 통해서 이제 소위 한국을 친중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해왔습니다. 이게 뭐 지금 한 예를 들자라면은 유학생만 하더라도 7만 명 가까이 됩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이 7만 명 정도가 되고 그 외에도 이제 소위 조선족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조선족은 두 가지입니다. 한국 국적을 획득한 사람도, 지금 20만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획득한 사람, 23만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네요. 또 그 외에도 한국 국적은 획득하지는 못했지만은, 체류하고 있는, 체류하고서 이제 노동자로 이제 경제활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도 또 수십만 다닙니다. 그리고 중국, 그러니까 소위 조선족이 아닌 순수 중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도 또 수십만 단위입니다. 그래서 토탈 이 사람들이 한 70만이 넘습니다. 70만이 넘고. 예. 네,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소위 중국이 한국을 친중화시켜 나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셈인 것이죠. 여기에다가 중국이 직접적으로 또 이렇게 운영하는 공제학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또 어떤 친중, 어떤 그 소위 정치 공자, 사회 공자. 공자 학원도 우리나라가 가장 숫자가 많다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첫 시발점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예. 공자 학원의 어떤 교재나 이런 부분을 예.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예. 상당히 문제가 많은. 그러면 이제 사실 이렇게 보면은 그 중국이란 나라는 일종의 제국이라는 것을 오랫동안 행사해왔기 예. 때문에 그 국가가 기본적으로 이런 전략에 의한 개념을 항상 갖고 있었던 나라 같고. 그렇습니다. 그 일본인 친구를 만나도 항상 일본도 예. 그렇게 전략적인 차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국을 해본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경험도 없지만 어떻든 간 정권이 바뀌면 대외정책이나 이런 것이 많이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구 원장님 그동안 연구해 오신 결과를 보면은 한국이 어떤 식의 뭘 주의해야 되고 어떤 식의 그런 그 개념을 갖고 이 문제를 친중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에 맞서야 됩니까? 역사적인 맥락에서는 저는 이제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조건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 같은 경우 역사적으로 자기들의 힘이 강성해지게 되면은 항상 주위 국가들을 침략을 해왔습니다. 우를 치면 고조선 때 한나라가 침략해서 한사군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또 수나라가 이제 소위 중국을 통일했을 때 이렇게 또 우리를 이제 고구려를 침략을 했던 것이고 당나라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수많은 어떤 사례들이 있단 말입니다. 원나라 때도 마찬가지고 청나라 때도 마찬가지고. 역사로 보면 딱 나오는 답이. 예. 수없이 많은 어떤 침략이 있어왔다는 거죠. 중국이 강성해지게 되면 어떤 한반도를 침략을 해온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베트남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제 주변 국가들이 이렇게 당해온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현대 국제정치 질서 속에서 지금은 미중 신냉전 시대다. 그 인식을 정확하게 갖는 것이 그 인식을 보면. 분명히 가져야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차원의 냉전 시대가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구 냉전 시대는 이제 80년대 말에 끝난 거 아닙니까? 소련과 동국사회주권이 붕괴가 되면서 구 냉전 시대는 끝났고, 그 다음에 1988년부터 2008년 세계금융위기까지는 탈냉전 시대, 소위 1급 체제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 중심의 1급 체제인 것인데, 2008년 이후에는 소위 이제 중국이 이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소위 신냉전 시대가 시작이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미중 신냉전 시대의 도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어떤 그 정치, 경제, 문화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이 어떤 우리의 어떤 국가 전략, 외교안보 전략도 다 달라져야 되는 것인데, 문제는 한국은 진보 좌파는 친중적인 요소가 상당히 있고, 보수 우파 자체도 이 어떤 미중 신냉전 시대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빈곤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어떤 새로운 국가 전략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거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현재의 우리가 생존을 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그 관점 자체가 신미중 냉전 시대의 네. 그런 전개란 그런 부분을 하에서 이제 모든 부분을 정립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뭐 잘 아시다시피 개인이 됐든 국가가 됐든 자기가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렇죠. 어떤 상황에 있는가, 개인의 전략도 마찬가지니까 마찬가지 아니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주변 환경이 어떠한가,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어떤 여러 가지 전략이 나올 수가 있는 거 아니고, 경제 전략이 됐든 여러 가지가. 근데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그럼 국가도 자기가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를 모른다라면은, 잘못 판단한다라면은 그 국가는 이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특히나 지금 미중 신냉전 시대에는 일단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벌어지는 것과 함께 미중 신냉전 시대의 특성은 각 국가 간의 무한적인 국익 경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글의 법칙이 새롭게 작동되는 그런 조건에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떤 그 위치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라면은 이 국가가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이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라면은 자칫 잘못하면 망국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집권하고 있는 그런 그 집권 세력들의 면모를 보면 뭐 이호철 씨도 국경대학 가서 뭐 한 1년 정도 공부하고 또 지금 비서실장도 주중 대사였고 그 친중 색채가 굉장히 강하고 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제가 옛날에 이제 대학 다니실 때 뭐 파르인과의 대화라든지 이영희 씨 작품들 그런 종류의 어떤 약간의 사상적 영향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정치적인 성격으로는 친중 친북적인 성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직적인 차원에서는 운동권 파벌 연대 정권이다 그렇게 규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운동권 파벌 연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현재 문재인 정권의 정부 여당의 주요 세력은 제가 파악하는 범위 내에서는 거의 80, 90% 내외가 운동권 출신입니다. 근데 저도 뭐 학생운동을 했습니다만은 이 학생운동 과정에서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 사회주의에 관련한 이제 공부 이런 것이 많고, 특히 이제 뭐 이제 마르크스 레닌주의도 있지만은 중국 어떤 그 뭐 말씀하신 파로긴과의 대화라든가 전환시대의 논리를 특히 이제 이영희 씨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책들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환상, 뭐 에드가 스노우가 썼던 중국의 붉은 별이라든가 이것도 중국 공산당을 대단히 미화한 그런 어떤 책이란 말입니다. 아주 낭만적으로 보게 만드는 그런 책인데 그런 어떤 영향을 많이 이제 받았던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소련 동구 사회주의권이 80년대 말에
이제 붕괴가 되고 하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책들을 계속 공부하고 또 완전히 다른 그렇습니다. SK텔레콤에 가서 이제 북한 담당 상무지만 또 어쨌든 기업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경험도 하고 끊임없이 계속 새로운 공부를 하고 경험을 하면서 생각을 변화를 시켜온 것인데 지금 정부 여당의 어떤 그 주요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그런 경험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기관 자체가 없었네요. 그렇죠. 운동권 하다가 정치권에 들어가 바로 이런 그 이제 경로에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예, 어떤 전체적으로 이제 소위 친북적인 친중적인 요소가 많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부분이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하게 작동되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제 소위 이제 80년대에 학생운동 하는 과정에서 봤던 그 사회주의에 관련된 책, 어떤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책, 이런 것들에 어떤 영향을 받은 소위 이념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죠. 이념적인 측면이 여전히 남아있고, 과거와 똑같진 않지만은 그 잔재로 상당히 많이 깔려있는 이런 게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지금 친중적인 친북적인 정책을 많이 취하게 되는 배경에는 지금 시대가 탈냉전 시대라고 보고 있는 착각이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그 시대를 인식하는 문제에서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탈냉전 시대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제 구냉전 시대는 미국과 소련의 대결 속에서 미국의 승리로 끝난 거 아닙니까? 소위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승리로 끝난 것인데 그래서 이제 80년대 말 이후에는 미국 중심의 일국체제가 이어지면서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탈냉전 시대에는 소위 이제 북한에 대해서도 어떤 그 체제 적대적인 어떤 개념, 체제 경쟁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보다는 뭔가 좀 포용하는 어찌됐든 뭐 당시에 사실 90년대 말에 북한에서 100만 명 내외가 죽었지 않습니까? 북한 주민들이 식량난을 겪으면서 그런 것도 작용한 측면도 있지만은 뭔가 도와줘야 될 대상이다. 포용을 해야 될 대상이다. 그렇게 해서 또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라는 것이죠. 이게 탈냉전 시대의 인식이라는 겁니다. 가장 근간에 있는 게 탈냉전 시대의 인식이기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선택이 나올 수 그렇습니다. 탈냉전 시대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햇볕 정책이 나온 것이죠. 물론 DG가 햇볕 정책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래도 탈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이 먹혀 들어가는 일정하게 현실하고 이제 부합이 부분적이나마 되는 측면이 있었던 것인데 사실 보수 정권에서도 탈냉전 시대에는 노태우 정부 때 북방 정책을 한 거 아니니까 북방 정책이나 사실 햇볕 정책이나 내용적으로는 사실 큰 차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탈냉전 시대였다는 것이죠. 탈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도 포용해서 뭐 언제 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포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서 대해왔던 것인데 저는 이것은 2002년, 3년에 이미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왜 끝났는가? 2002년에는 소위 2차 북핵위기라고 해서 북한이 핵무장 국가 전략을 본격화하는 그 연도가 2002년입니다. 1차 핵위기는 사실 추상적인 어떤 그 의지에 불과했던 것이고 2차 북핵위기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무장 국가 전략을 보여주는 그런 단계로 들어갔던 것이고 2003년은 중국이 이제 소위 개혁개방하면서 경제적인 파워가 엄청 커졌지 않습니까? 근데 소위 이제 이렇게 힘이 커지다 보니까 소위 근육 자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근육 자랑을 첫 번째 하게 되는 그 사건이 동북공정이었던 겁니다. 소위 고구려도 뭐 중국 역사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몽골도 뭐 중국 역사였다. 그래서 이제 몽골에 대해서는 북방공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2003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소위 이제 중국 공산당의 소위 중국의 개혁개방을 통해서 경제적 파워가 커지면서 중국 공산당의 패권적 민족주의가 처음 분출되는 것이 2003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 북한이 핵무장 국가 전략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격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핵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뜨거운 무기 아닙니까? 가장 뜨거운 무기를 가지고서 국가 전략을 취하겠다 하는데 어떻게 냉전 시대가 지속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냉전 시대는 끝난 거라는 거죠 이미 이제 녹아버린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탈냉전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이죠. 탈냉전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어떤 체제 경제로 갈 수밖에 없는 핵무장 국가 전략을 구체화하는 순간 탈냉전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체제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이미 2002년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국 공산당의 패권적 민족주의. 이 권위주의적인 국가주의 이게 본격화되는 것이 2003년인데 세계 전체적인 차원에서 2008년이지만은 이 어떤 동아시아에서는 이미 2003년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중국 공산당이 소위 일당 통치, 일당 독재를 하는 중국 공산당이 패권적 민족주의를 드러내는데 어떻게 탈냉전 시대가 지속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패권을 도전하고 도전하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한반도에서는 이미 2002년 3년에 탈냉전 시대가 소멸했다. 종언을 고했다. 그래서 이제 신냉전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가 전략, 새로운 대북 전략이 필요한 것인데 이 지금 운동권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는 이 인식 자체가 완전히 어떤 이제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2020년까지도 탈냉전 시대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2020년 지금까지도 탈냉전 시대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북 포용을 통해서 대북 포용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이런 그게 지금 두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네. 이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들이 예를 들면은 좀 더 그 원하는 쪽으로 네. 장기 집권을 이루기 위해서 네. 중국과 다소의 그런 이익을 나누는 그런 쪽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저는 이제 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정권이 운동권 파벌 연대 정권인데 그리고 이 어떤 집단이 이제 지금 이제 세 차례 지금 집권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 이어서 문재인 정부까지 이렇게 세 차례 집권하면서 저는 정치 공학적인 측면이 또 많이 발달한 요소로 간과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예. 소위 이 사람들이 이미 이게 어떤 신기득권이 된 것이란 말입니다. 예. 이 어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 이미 신기득권, 특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 네. 노무현 정부하고는 또 다르다고 봅니다. 다르죠. 이 문재인 정부는 어찌보면 신기득권을 형성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기득권을 어떤 지키기 위해서 어떤 정치공학적인 차원에서 중국하고 일정하게 말씀하신 그런 일정한 어떤 그 이익을 나누면서 뭔가 자기들의 정치적 기득권을 연장하려고 하는 그걸 이제 저는 예. 그게 일종의 이익 카르텔화되어 있다 예. 그런 생각이 참 요즘 많이 들거든요. 예예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뭐 정상적인 경우면 국익이라는 것을 먼저 앞세우기보다도 예. 자기들의 어떤 파벌 연대의 예. 이익을 극대화하는 예. 쪽에 포커스를 맞추다 예. 보니까 그걸 위해서 중국 쪽하고도 감정적인 연대도 있고 예.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형법을 도입해가지고 예. 공수처 안에 집어넣고 예. 그다음 뭐 중앙기율위원회를 도입해가지고 또 공수처 안에 넣고 그런 종류의 그런 현상이 관찰이 많이 된다는 점 예.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문 정권은 구조적으로 친중 친북이라는 그런 성향이 아주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김여정 씨가 요즘에 예, 저렇게 예. 좀 발작적으로 이렇게 예. 행동을 하는데 예. 뭔가 이렇게 김정은이 신변이나 이런 부분에 좀 이상이 있나? 대개 독재국가는 2인자를 잘 그렇게 조기에 부상시키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예. 이제 북한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우리 국정원보다도 CIA가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 소위 시진트 시그널을 통한 어떤 정보뿐만 아니라 휴민트조차도 사람들이 이제 오해라는 것이 휴민트는 한국이 더 강하다 하는데 제가 보는 견제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급 휴민트 같은 경우는 CIA가 상당히 또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CIA조차도 예, 소위 김정은 유구설이 나왔을 때 예, 한 예를 들자면은 부스 클릭너라고 헤리티지 재단에 있는 한반도 문제 전문가로서 이제 그 소위 폭스뉴스라든가 전문 커멘테이터로 많이 나오는 사람인데 예, CIA 한국 지부에서도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CIA에서 이제 북한 분석관 오래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김정은이 등장하기 직전에 폭스뉴스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발언할 때 그때 발언했던 것이 정확하게 We don't know what's exactly happening in North Korea. 그러니까 북한에서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겠다. 정확하게 모른다. 정확하게 아는 것은 없다. 그게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은 한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저 관료 출신이 됐던 뭐 이렇게 뭐 교수 출신이 됐던 다양한 사람들 또 정치권
사람들이 너무나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아는 것처럼,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CIA조차도 모르는. CIA조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 하여튼, 이제, 그, 사례를 들자라면 그런데, 그런데 하여튼, 이제, 그럴 정도로,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대단히 폐쇄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그, 특히, 김정은 어떤 주변에 그런 어떤 정보를 파악해내는 것은 대단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서 이제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 저는 이제, 제가 책에서 이제 소위 그, 그 서기실, 북한에 있던 서기실. 지금 이제 김정일 체제와 김정은 체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게 서기실입니다. 특히 김정은 체제에서는 소위 수령의 어떤 통치를 바로 밑받침하는 핵심 조직이 서기실인데, 이 문제를 제가 2016년에 처음 제기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태영호 공사가 이제 그, 이제 올람을 하면서 이제 그 뒤에 책을 내면서 이제 서기실과 관련한 책을 내고 해서 많이 알려졌습니다만은 2016년에 제가 처음에 서기실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한국에서 뭐 아는 사람이 아예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북한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지피 지기면 백전 불태 아니니까 상대방을 정확하게 알아야 무슨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상대방이 밉다고 해서 적대감만 표출시킨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북한이 문제가 많은 집단이고, 어떤 이제 그야말로 이제 독재의 어떤 통치를 하고 있는 것인데, 공포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안에서도 김일성 체제와 김정일 체제가 다르고, 김정일 체제와 김정은 체제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특징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만이 그 현재 김정은 체제를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정일 체제와 김정은 체제가 그럼 어떻게 다르냐 관련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일 체제에는 김정일은 절대적인 어떤 권력을 가진 수령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기실이 그야말로 심부름하는 그런 집단이었던 것인데, 이 김정은 체제에 와서는 이 서기실의 역할이 더 커집니다. 김정은이 뭐 이제 30 뭐 조금 넘은 나이에 집권을 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이제 상태에서, 사실 김정은이 계속 이제 그 북한의 어떤 통치체의 특징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수령당 대중 통치 시스템은 하나의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이라고 하는,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이라고 하는 그 이론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왜 수령당 대중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통치를 하는가? 왜 수령의 권력을 절대화시키는가? 이런 부분을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시스템 위에 어떤 김정은이 올라 있는 겁니다. 올라 있는 것이고. 그래서 김정은 같은 경우는 수령이라고 하는 지휘 역할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이 서기실이 밑받침하는 집단 지도체적인 성격의 하나의 그 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김정은 체제의 그 특징을 어떤 객관적으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정은의 어떤 건강 문제라든가 김여정이 나와서 무슨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서기실이 작동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서기실의 집단 지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뭐 김정은이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김여정이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럴 뿐이지 어떤 뭐 그리고 또 김정은이 죽는다고 해서 만약에 하나 유고설이 생긴다 하더라도 북한 체제가 무너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김정일이 죽은 뒤에 이 김정은 체제가 어떻게 구축이 됐는가 이것을 연구를 해보면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2013년에 장성택은 어떤 북한 역사에서 대단히 독특한 사람입니다. 수령이 아니면서도 그 수령이 어떤 도전할 만한 어떤 정치 권력을 상당히 구축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더더군다나 중국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친중파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김정은 체제가 재개를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김정은의 개인적인 능력에 의해서 이게 됐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서기실이라고 하는 집단 지도체제적인 집단 어떤 리더십, 기초해서 했기 때문에 장성택을 강력한 그러니까 북한 역사상 예외적일 정도로 대단히 강력한 권력을 구축했던 더더군다나 중국이 후원을 했던 이 장성택을 제거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이거는 서기시를 중심으로 하는 집단 지도적인 어떤 리더십. 그 지금 말씀하시는 예. 거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북한의 통치 시스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전제로 말씀을 드린 것이 지피지기를 정확하게 해야 북한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닙니까? 뭐 욕만 많이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적대감을 많이 표출시킨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고 상대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상대방의 약점이 무엇인가 이걸 제대로 알아야 해결할 거 아닙니까? 근데 현지 북한 체제는 김정일 체제하고도 다른 김정은 체제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서 우리가 대북 전략을 세워야지만이 북핵 문제, 북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김정은의 유고설이라든가 김여정의 무슨 역할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는 북한이 핵무장 국가가 되어 있다.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무장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안보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장 큰 위협이다. 가장 본질적인 위협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김정은이 어떻다, 김여정이 어떻다 하면서 이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북한이 지금 핵무장 국가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대륙간 탄도 미사일까지 무장하고 있다는 거. 그럼 핵국가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그 수단을 이용해 가지고 남쪽에 대한 완전히 색다른 종류의 공격이나 이런 걸 감행할 수는 있겠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위협을 하든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제 그 뭐 저는 이제 그 미국 전 전문가들 그런 것을 이제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제 맥메스터라고 예, 트럼프 대통령 안보 보좌관 국가 안보 보좌관을 했던 맥메스터 이제 장군 출신인데 이 사람이 이제 분석하는 게 저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의 핵은 단순하게 방어 수단이 아니다. 북한은 핵을 지렛대로 해서 북한 주도 한반도 통일을 추진할 것이다. 한국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어떤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이렇게 지금 그 어떤 안보 불감증 비슷하게 가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사실 뭐 경제력이 얼마 차이가 나고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쟁은 한판이니까. 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뭐 이제 클라우제비치 전쟁론에 입각하더라도 경제력이라든가 문화력 이거는 이제 문화적인 파워라든가 이것은 평소에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전쟁이 딱 붙게 되면은 큰 의미가 없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싸울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와해되어 있는 상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맥메스터가 현직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뭐, 저, 지금, 이제, 어제, 뭐, 월스트리트저널에, 뭐, 존 볼튼, 뭐, 이렇게, 뭐, 회고록해서 여러 가지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만, 존 볼튼이 국가안보보좌관을 할 때 그 직전에 했던 맥메스터가 했고, 지금은 오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안보보좌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맥메스터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공격용 무기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너무나 참 당연한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참 받아들이지 않는. 그 맥메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한 사람입니다. 아. 개인적으로도.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 이제 장성들 뭐 중에서도 최고의 군사 전략가 중에 한 명으로 꼽혔던 사람입니다. 전략가, 소위 그 현장 어떤 지휘관적인 측면보다는 군사 전략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럼 앞으로 대남 전략이 어떤 식으로 바뀔 것 같습니까? 네. 지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김정은 체제의 대남 전략,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뭐 김정은 어떤의 뭐 건강 문제나 김여정의 개인적인 무슨 어떤 이러저러한 행동 여기에 어떤 그 뭐 그런 식으로 비본질적인 문제로 찾고 그 하나에 우리가 나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현재 우리는 북한이 핵무장 국가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무장을 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작년에는 북한이 한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저는 그래서 준전략형 무기라고 표현을 해왔습니다만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북한판 에이테킴스 미사일, 대구경 조종 방사포, 초대구경 방사포, 이 네 종류의 이 어떤 미사일 무기는 한국만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일본도 아니고. 이것을 어떤 계속해서 개발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분명히 군사적인 수단을 통해서도 한반도 통일을 북한 주도 한반도 통일을 추진할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여튼 사람이 이렇게 무슨 말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체적인 실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 것인데 북한은 실행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김정은의 대남 전략, 향후 대남 전략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맥메스터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러니까 북한 핵은 어떤 단순한 방어적 목적이 아니다. 북한 핵을 지렛대로 해서 북한 주도 한반도 통일을 추진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런데 저는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그것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맥메스터는 어찌됐든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의 동향이라든가. 근데 북한의 동향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4종 세트, 이런 무기의 개발이라든가 봤을 때, 심상치 않은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제 김여정을 내세워가지고, 이제 소위 이제 지금까지 화해 국면을 전환시켜서 이제 강성 국면으로, 압박 국면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도 심상치 않은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유념을 해야 될 것은 예를 들자면 사람들이 이제 북한의 군사 도발도 이제 과거에 있었던 천안함 폭침 사건이나 연평도 어떤 그 폭격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예측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번에 군사 도발을 한다라면은 훨씬 심각한 규모로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소위 핵무장 국가라고 하는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무장이라든가 4종 세트 무장이라든가 이 이전 단계입니다. 2010년입니다. 근데 지금은 10년 전이구나. 그렇습니다. 지금은 수소폭탄 실험까지 해서 성공을 한 것이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까지 성공한 것이고 이것을 제가 주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올해 초에 미국 북부지역 사령관 미국과 캐나다 이 북부 지역을 대단히 중요한 미국 그 군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령부인 것인데 이 미국 그 북부 지역 사령관이 상하원에 보고를 할 때 북한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나옵니다. 거기에 북한은 이미 수소폭탄 실험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실험을 성공했는데 이거는 세계에서 여섯 번째다 이렇게 지칭해서 나옵니다. 세계 안보리 지금 상임이사국 5개 국가 그 다음에 바로 북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도 못하고 있는 거고 인도도 못하고 있는 거고 파키스탄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은 핵을 가지고 있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수소폭탄 단계까지 가 있는 세계에서 여섯 번째라고 했다. 이걸 미국 북부지역 사령관이 특히 이 상하원에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소위 이제 오피셜리 핵국가로 인정하는 단계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단계까지 와 있다라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이렇게 좀 아주 무뎌져 있는 상태로 지금 그렇죠. 와 있는 것인데, 네, 그런 조건에서, 이제 소위 아까 말씀드린 더해서, 그럼 이렇게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4종 세트까지 개발한 상태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 같은 경우는, 현재, 김정은의 대남 전략은, 저는 이제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서까지도 한반도 통일을 추진할 가능성이 30% 내외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군사적 수단은 어찌됐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군사적 수단은 이제 아니라 하더라도, 소위 이제 북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 소위 군사적인 어떤 외교적인 여러 가지 압박을 통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북한 주도 어떤 통일을, 저는 그걸 낮은 단계의 연방제, 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추진할 가능성이 한 70% 내외 정도 된다고 봅니다. 이 낮은 단계 연방제라고 하는 것은 6.15 선언 때 DJ와 김정일이 해서 했던 2000년에 했던 6.15 공동선언에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DJ가 주장했던 낮은 단계 연방제와 북한이 고려할 수 있는 북한이 주장했던 낮은 단계 연방제와 DJ가 주장했던 국가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선언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걸 끌어내기도 하고 활용도 하고 해서 소위 이제 연방제 방식을 통한 북한 주도 통해 이 부분이 70% 내외 정도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에 지금 김여정을 앞세워서 여러 가지 행동하는 이런 부분을 일단 부분적인 차원에서 단편적인 차원에서 피상적인 차원에서 봐서는 안 된다. 김정은 체제가 현재 어떤 대남 전략, 한반도 통일에 대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특히 이것이 2017년에
6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성공한 이후에는 저는 이 부분을 동북아 정세의 게임 체인저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은 게임 체인저를 한 상태다. 그래서 저는 2018년부터는 남북 간의 체제 경쟁에서 역전이 됐다. 남북 간의 체제 경쟁에서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군사적 외교적 차원에서는 우위로 돌아선 상태다. 2018년에. 경제적 문화적으로는 우리가 여전히 강하지만은 그런 상태에 놓여있는 그러니까 정세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전 시기와는. 천안함 어떤 폭침이라든가 연평도 포격할 때 그때 정세하고도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달라진 정세 속에서 지금 북한의 움직임을 분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서 대응 전략을 세워야지 과거 시기의 어떤 그 관념을 가지고 하게 되면 큰 실수를 하게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아침에 이제 어제 그 미 국무부의 동아시아 태평양 뭐 차관보 대행인가 하는 사람이 기자 화상회의를 했더라고요. 그 저 미국의 소리에서 나온 내용을 한글 영어 한글 영어 이렇게 보니까 그 표현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수일 내에 뭐 언제 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런데 그게 영어 뉘앙스가 약간 이게 그 그냥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고 아, 이 양반들이 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구나 그런 걸 느낄 정도예요. 저는 이전 시기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서 이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이제 뭐 진보도 그렇고 보수도 그렇고 이 인식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2017년에 6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의 성공이 갖는 의미가 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정치적인, 국제정치적인, 군사적인 의미가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뭐 그런 종류의 무기가 이제 완비가 돼 있으면 주한 미군을 직접 위협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또 주일 미군도 위협할 수 있고 또 한반도 유사시에 정운군이 오는 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걸 다 갖춘 상태라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중요한 부분은 북한의 어떤 그 대남 전략, 김정은 체제의 대남 전략이 중요한 어떤 그 변화 요소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대미 전략입니다. 대미 전략. 2018년에 6.12 이제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이때가 이제 대표적인 그 회담인데, 물론 그 전부터 북한의 변화는 이제 감지가 됐었습니다만은 뭐냐면은 북한이 북한주도 한반도 통일을 추진할 때 특히 군사적 수단을 사용할 때는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미국이란 말입니다. 미군인데 이것 때문에 쉽게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게 있어왔던 것인데 그런데 북한이 뭐 짧게 말씀드리면 2008년부터 출발했다고 할 수 있는 김계관이 이제 미국에 갔을 때 그때부터 이제 어떤 메시지를 보냈느냐면은 미국한테 어떤 메시지를 보냈느냐면은 북한이 친미 비중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때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베트남은 지금 공산당이 통치하지만은 베트남은 공산당이 통치하고 경제적으로는 중국한테 훨씬 의존적인 게 많지만은 외교 안보적으로는 지금 이제 거의. 미국하고 지금 친하게 지낸단 말입니다. 2년 전에는 베트남 다낭항에 미국의 항공모함이 또 기항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이 어떤 특정 국가에 기항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가 큰 것인데 베트남은 전쟁까지 한 거 아닙니까 미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모함이 기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은 그 이전부터 있어 왔던 건데 하여튼 최종적으로 항공모함까지 기항하면서 아주 뭐 최종적인 그런 어찌 보면은 휘날레를 장식하다시피 한 것인데 이런 부분을 북한이 미국한테 계속 메시지를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친미 비중국가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중국을 견제를 해줄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져온 겁니다. 제가 아주 이것을 뭐 제가 주관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사례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동북아 정세의 게임 체인저가 됐다라고 하는 2017년 6차 핵실험, 수소폭탄 실험.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상해에서, 샹하이에서 시진핑이 이 브릭스 정상회담회의를 한 날입니다. 브릭스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진핑 입장에서는 잔칫날이란 엄청난 잔칫날이죠. 큰 잔칫날 아닙니까? 딱 그걸 노린 거네. 그렇습니다. 잔치상을 엎은 거거든요. 잔치상을 엎은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진핑이 지금 브릭스 정상회담 뭐 특히 지금 국제사회에서 뭔가 리더 역할을 한다 이런 거를 홍보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 아주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브릭스 정상회담은. 근데 거기에서 그 잔칫날 잔치상을 엎은 겁니다. 북한이.
그것은 북한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은 그건 미국한테 던지는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가 말로만 친미 비중국가가 될 그런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다. 우리는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시진핑 잔치상 바로 엎은 걸 내가 보여줬지 않느냐. 이걸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럴 정도로 북한이 미국한테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왔다는 것이죠.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지금 볼튼 뭐 쪽에서 논란이 많습니다만 큰 흐름 속에서 아까 이제 지금 이렇게 북한이 미국한테 보냈던 메시지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문에는 모든 게 그렇지만 이러저런 뭐 어떤 뭐 무슨 에피소드라든가 무슨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일 뿐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문 아닙니까? 6.12 싱가포르 합의문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첫 번째 항이 북미 관계 정상화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세 번째가 한반도의 비핵화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도 아니고 한반도의 비핵화입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 상당 부분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단계로 가고 있다. 이것을 보여준 것이란 말입니다. 6.12 싱가포르. 한반도의 비핵화입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아닙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소위 이제 북한 주도 한반도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미국한테도 북한이 친미 비중국가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베트남처럼 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까지 던지고 있는데 한국의 보수와 진보는 정신 못 차리고 오히려 미국하고 중국하고 중간에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착각하면서 아주 이렇게 엉뚱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를 부르고 있는 가장 심각한 어떤 원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주미 대사로 있는 이수혁 씨가 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좀 상당히 쇼크를 먹었어요. 저는 헛소리에 가깝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주미 대사가 네.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 말이 나왔을 때 그게 대사 말이 아니고 네. 국가를 대표하는 네. 말이 될 수 있는데 네.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네. 할까? 네. 오죽했으면 해리스 대사 당신들이 이미 선택하지 않았냐 네. 그런 이야기를 오래전에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거를 보면은 야, 이 양반들이 진짜 뭘 너무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상징적인 사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떤 정부 여당 또 소위 그 진보 좌파 세력이 예 제가 아까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아직까지 지금 탈냉전 시대인 것처럼 탈냉전 시대에는 그렇게 대충 발언해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실 탈냉전 시대는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이기 때문에 뭐 또 어떤 특정 국가가 뭐 패권 도전을 했던 것도 아니고 하기 그렇지. 때문에 미국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 좀 뭐 여러 국가들에서 뭐 좀 자기들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 뭐 이러저런 소리를 해도 대충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분위기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고 미중 신냉전 시대고 또 그 안에서도 국가 간의 무한적인 국익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태에서 어떤 외교관이 어떤 말을 잘못하게 되면은 그것은 국익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인식 자체가 대단히 취약한 것이죠. 근데 그 외교관 자체가 뭐 나이가 어린 사람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와서 예. 오랫동안 외교 생활을 했고 그렇습니다. 또 뭐 국회의원도 지냈고 예. 뭐, 그리고 또 이제 뭐, 조윤재 씨가 마음에 안 드니까 예. 갈았을 거 아니에요. 예. 뜻대로 안 움직이니까. 예. 비교적 조윤재 예. 씨는 예.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예. 그 뭐, 알 만큼 다 아는 사람인데, 그걸 그 장르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 한다는 이야기는 예. 상당히 의도된 그런 이야기겠구나. 계산된 이야기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군. 그게 이제, 하여튼 대한민국의 위기를 스스로 이게 부채질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죠. 근데 참. 뭐 애들하고 다 여기 살아야지. 요즘에는 뭐 차이나 게이트니 뭐 이런 용어도 예. 유행하고 예.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예. 중국으로부터 위협을 느끼는 예. 특히 이번에 이제 뭐 선거와 관련해가지고는 예. 저도 한번 되돌아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압박감을 예. 느끼는 적이 없었고 예. 또 이렇게 뭐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약간 반중적인 그런 예. 위구르 신장 예. 위구르나 인권 예. 문제 이런 걸 거론하니까 예. 웬만하면 중국 안 예. 가야겠다는 생각도 예. 많이 하고 예. 그런데 어떻게 중국을 어떤 쪽으로 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저는 이제
중국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전에 한국 내에 있는 어떤 친중파 이런 문제부터 잘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중국 장학생들도 꽤 많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이제 다양한 그 장학생들이 많다고 봅니다. 네, 아주 저는 요즘에 볼 때는 제 양반들이 북한 장학생도 많고 중국 장학생도 많고 그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문제 관련해서는 대중국 전략도 중요하지만은 한국 내에 있는 어떤 친중파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걸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한국 내의 친중파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뭐 친중파도 그냥 욕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구체적으로 어떤 그 사람들이 친중파로 있는가? 예. 어떤 그 식으로 하는가?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해야 이제 우리가 대응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 내의 친중파 같은 경우는 저는 몇 가지 유형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게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제 이수혁 대사의 경우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이수혁 대사의 그런 이제 그 발언도 있지만은 사실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윤병세 장관 같은 경우에도 윤병세 장관 같은 경우 제가 아까 화웨이 문제라든가 사드 문제도 이야기했지만은 화웨이 4.5세대 도입하고 사드를 계속 그 지연시키고 이런 데도 윤병세 장관이 상당히 역할을 했습니다. 기여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외교부 장관으로서 어떤 나름대로 중요한 어떤 그 주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보수 정부 물론 이제 박근혜 정부의 친중 정책은 전반기에 사드 배치를 결정하기 전까지 전반기에 있었던 것이고 후반기에는 변경이 됩니다. 어떤 한미동맹 중심으로 다시 변경이 됐던 것인데. 근데 이제 그게 잠시 그냥 말씀하시는데 조금 그거 하지만. 예. 근데 그 이제 미국 쪽 입장에서 예. 보면은 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꾸 이렇게 뭘 왔다 갔다 예. 이렇게 하면. 더 신뢰가 이제 낮아지는 거죠. 그냥 굉장히 이렇게 믿을 수 없는. 그렇습니다. 그 일본을 보면은 항상 일관된 위치를 예. 유지하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헷갈릴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보수 정권에서조차도 좀 제대로 못한 게 있습니다. 소위 이제 한미일 협력이라고 하는 차원. 미국이 이제 미중 신냉전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중국 견제란 말입니다. 그렇죠. 중국 이상 이하도 없는 거죠. 그렇죠. 중국에 대한 패권 도전을 견제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일본과의 관계입니다. 한국은 두 번째 아닙니까? 그럼요. 어찌됐든 간에. 그럼요. 그런데 일본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제 이명박 정부도 사실 이제 그 제대로 해오지 못한 게 있단 말입니다. 요새 그 이제 위안부 문제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이제 잘 해결을 못 해온 거 아닙니까? 약간 반일민족주의에 편승하려고 했던 측면도 있고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고. 근데 박근혜 정부는 그 뒤에 뒤늦게 이제 또 좀 해서 합의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근데 어찌됐든 간에 보수 정부조차도 이런 한미일 협력 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원칙을 세워서 제대로 세우지 못했고. 지금 아주 중요한 네.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 입장에선 대아시아 정책에서 네. 일본만큼 중요한 나라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게 뭐 기분이 나쁘든 기분이 좋든 관계없잖아요. 그게 팩트니까. 아시아의 영국이라고까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놓고 그 네. 밑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렇습니다. 될지를 생각해야지 그렇습니다. 나라를 보존할 건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진보 좌파 정권은 이제 친북적인 친중적인 게 있다 보니까 뭐 한참 그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근데 보수 정권조차도 그걸 제대로 못 해왔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부분이 계속 누적이 됐다 보니까 저는 현재 대한민국 국가적인 위기 안보상의 어떤 심각한 위기하고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결국 지도자가 어떤 갖고 있는 그런 관점의 문제가 굉장히 컸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평생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해온 사람인데 예. 아마 그 공적인 문제에서 부족함 때문에 예. 비용을 좀 치룰 거다 그렇게 예. 봤거든. 예. 그런 문제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친구들 만나가지고 예. 이야기를 하더라도 예. 평생 사적 이익을 추구해놓은 하고 예. 뭔가 이렇게 좀 그런 거를 예. 고민해오나 하면 예. 완전히 좀 차이가 예.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가장 그 중요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대아시아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일본이다. 예. 그것만 그냥 제대로 이해를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친중파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관료 출신이라든가 학자 출신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어떤
지금이 미중 패권 전쟁 시대다, 미중 신냉전 시대다 이런 인식을 가지지 못한 채 어떤 경우는 기회주의적으로 해온 게 많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보수 정권에서도 그랬었고 진보 정권에서도 그랬었고 양쪽 다 그런 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런 기회주의적으로 처신을 해온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걸 제대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부분은 세 번째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막 두 번째. 두 번째. 이제 관료나 전문가 그룹 중에서 기회주의적으로 그 친중적으로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한중 간의 이제 경제적 관계가 아주 많아졌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무역 뭐 포함해가지고 다양한 어떤 경제적인 커넥션들이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런 경제적인 커넥션을 배경으로 해서 이해관계를 배경으로 해서 친중화되는 그게 사람들이 심각한 적지 않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뭐 다양한 영역에 뭐 기업들도 마찬가지 기업도 그렇고 기업은 더더군다나 그런 것이고 또 뭐 전문가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연구 프로젝트를 주고 다양한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서 친중화를 시키지 않습니까? 미국보다 돈 쓰는 게 훨씬 더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소위 경제적 커넥션에 기반해서 이거는 이제 친중화 되는 어떤 그 부분인데 이거는 진보 좌파뿐만 아니라 보수 우파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세 번째로는 이념적인 측면에서 친중화 되는 이거는 진보 좌파 세력은 아까 말씀드린 과거의 사회주의를 어떤 사회주의 어떤 그 영향을 이념적인 영향을 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뭐 학생운동 시절에 그 어떤 이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어떤 그 향수 같은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잔재 같은 게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거 진보 좌파에는 이런 어떤 측면이 많이 작용하는 게 있고 우파 내에서도 약간 독특한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장엽 씨 같은 경우에는 황장엽 씨 같은 경우는 북한 민주화를 이제 하겠다 해서 우파에서 나름대로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친중적인 게 상당히 강했다라는 겁니다. 소위 북한을 변화시킬 때 중국을 어떤 지렛대로 해서 중국을 이용해서 북한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런 논리하고 연결이 되면서 친중적인 어떤 요소가 많았습니다. 저는 이것도 틀린 거라고 봅니다.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킨다. 이 전략 자체가 틀린 전략이고 현실적으로 다 실패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전반기에 친중 정책을 이제 하게 됐던 배경도 황장엽 씨의 이 논리를 일정에 받아들인 측면이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진핑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을 이제 황장엽 씨나 그 어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장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보수 우파가 이건 완전히 잘못 판단한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중국이라는 그 중국 공산당 체제라는 자체가 그게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양반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이념적 지향성이라는 것이 변화될 수가 없잖아요. 자국민에 대해서 굉장히 무자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북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중국을 통해서 뭐 변화를 시켜본다면 오히려 더 반발을 하고 더 이제 부작용만 생기고 현실성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장성택을 친중파로 숙청을 시킨 거 아닙니까? 황장엽 씨가 또 장성택하고도 좀 친분 관계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우파 내에서, 보수파 내에서도 북핵 문제,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 잘못된 판단이 작용하면서 친중 정책을 또 친중 정책으로 기울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모든 국기 그렇지만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잘못한 게 있으면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그걸 밝혀내서 그래야지만 이걸 바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 무슨 누구를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제가 황장엽 씨를 개인적으로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황장엽 씨가 가졌던 생각이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내야 된다. 그렇죠. 사람이 저 잘못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의견의 잘못은. 특히 이제 친중적인 부분.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이 뭔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했던 것은 이건 현실적으로 틀린 것으로 증명이 됐던 것이고 전략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아까 미국의 어떤 전략하고도 또 충돌하게 되고 한미일 협력하는데도 또 충돌하게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만 많이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떤 그런 평가를 통해서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국을 통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한다. 이건 틀린 생각이기도 하고 맞지도 않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만 야기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중국을 통해서 이제 한반도를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는 중국은 뭐 굉장히 이렇게 제가 그 이해하기로는 중국은 상당히 이렇게 좀 탐욕스러운 나라 같아요. 이게 모든 중심의 중화사상이라든지 우리 이익이 극대화하는 것이니까 뭐 그걸 위해서 그냥 결국은
북한이 잘 싸워주고 있는데 네. 뭘 그냥 한반도에 통 그런 걸 협조를 하겠습니까? 이거 북한하고 중국하고 관계는 그저 간단한 관계가 아닙니다. 복잡 미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6차 핵실험할 때 시진핑 잔칫날 6차 핵실험한 거 아닙니까? 그럴 정도로 오히려 북한 같은 경우는 이 현재 미중 신냉전 시대의 국제관계 현실을 훨씬 더 냉정하게 자, 보는 게 있습니다. 원래 뭐 그 사람들은 전쟁을 수행하면서 전략이라는 개념이 몸에 완전히 배어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런 신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시민들이 많이 경각심을 가져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에 많은 그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니까 네. 자연스럽게 그런 친중적인 그런 언행이나 의사결정을 네. 내릴 가능성이 높기 네. 때문에 시민들이 그런 걸 경계하고 네. 뭐 예를 들면 A회사가 네. 중국에 가서 무슨 네. 본사를 매각하는데 네. 중국 공산당이 네. 협조를 했다. 네. 그럼 그 다음에 뭘 들어줘야 될 거 네. 아니에요. 네. 그런 게 눈에 보이는 네. 거예요. 네.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소위 이제 그러니까 하나의 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것이 뭐 보수 우파 정부가 됐든 뭐 진보 좌파 정부가 됐든 정권 차원에서도 잘 해야 되지만은 이 어떤 국민들의 어떤 의식, 국민들의 의식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 상당수 부분에서 저는 이제 조선시대 어떤 소중화 어떤 그 사상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친중적인 어떤 그 요소가 깔려있는 게 상당히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극복을 해나가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한중 관계가 경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 그 의존도가 많아지다 보니까. 많으니까. 또 이렇게 뭔가 수그리고 들어가는, 우리가 뭔가 좀 돈을 벌려면은 뭐 수그리고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시장도 크니까 뭐 수그리고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저는 이것은 우리가 베트남의 사례를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중국의 어떤 의존적인 경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따지자면 한 20%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2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베트남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 아마도 이상 25% 30%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그럴 정도로 훨씬 더 이렇게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중국이 어떤 무슨 뭐 자기들의 어떤 외교 안보 정책에 예를 들어 사드 문제 관련해서 개입을 했다. 절대 안 절대 용인하지 않습니다. 네. 그 정부 차원에서 그럴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그러면은 네. 가서 뭐 이렇게 속된 말로 막 가서 불질러 버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네. 네. 중국 그 뭐 사람들이 세운 공장 가서 불질러 버린다는 굉장히 게 불편하게 얘기해. 예. 아주 그 소위 강력하게 대응을 한단 말입니다. 국민들부터가 강력하게 대응을 하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 대해서는 무슨 경제 보복을 한다? 그 생각도 안 합니다. 아예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런 것을 몇 번 당하다 보니까 10배, 20배 정도가 되돌아올 테니까. 그렇습니다. 보복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베트남 같은 경우는 1979년에 중국이 침략을 하기도 했습니다. 군사적인 침략을 하기도 했지만은 베트남이 이겼습니다. 예. 물론 뭐 중국이 총력전을 전개를 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가면은 그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군사적인 침략조차도. 네. 외세에 대한 그런 저항의식이 아주 독절한 민족이. 그렇죠. 그런 어떤 국민들의 어떤 그 어떤 그 이 어떤 애국심 이런 그 어떤 외세가 어떤 뭐 이렇게 중국 공산당에 뭐 이렇게 그 간섭을 해서 개입을 해서 우리 안보를 위협한다든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든가 했을 때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민적인 정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운동권을 오래 예. 하셨잖아요. 예, 예. 학번이 몇 학번이에요? 네, 84학번입니다. 84학번. 네. 그러면 이제 뭐 되게 이상호, 이인영 씨, 예. 또 우상호 씨입니까? 예, 저, 우상호 씨는 이제 81학번인데 84학번하고 같이 활동했습니다. 같이 활동하셨죠. 87년에, 87년 이제 6월 민주항쟁이 80년대 세대의 대표적인 뭐 상징적인 사건인데, 그때 이제 4학년들이 84학번입니다. 84학번이시구나. 근데 이제 우상호 씨는 81학번이지만 복학을 해가,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해가지고 84학번들하고 같이. 활동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오늘 이렇게 오셨으니까, 그 참 이해가 안 돼요. 예, 예. 그 사람들이. 예. 예. 제가 79학번이니까. 예. 그래서 좀 이제 젊은 날 같이 활동도 하고 또 그분들 중에 이제 정신세계도 좀 잘 예. 이해를 하니까. 그분들 특성이 어떻습니까? 좀 이 예. 생각의 특성이. 예.
대단히 제가 볼 때는 막 그야말로 굉장히 집단주의적 색채가 너무 강하다. 뭐 그런 요소도 있는데 지금은 상당히 이제 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80년대에 어떤 그 공부했던 사상적인 차원에서 어떤 이제 사회주의적인 그런 어떤 잔영이라든가 뭐 향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이런 것들하고 연관해서 약간 침묵적인 것도 있고 친중적인 것도 있고 이런 사상 의식적인 측면에서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럼 그게 친중이면 친미면 이제 이게 좀 반미적인 색채는 또 여전히 깔려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그러니까 한국적인 현실, 한반도라고 하는 지정학적인 현실에서는 친북 친중이라고 하는 것은 반일 반미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친북 친중을 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반일 반미적인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요소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사람들이 정치권에 진입을 한 게, 시작을 하게 된 게, 이제,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그러니까, DJ의 영향을 상당히 받은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소위 진보 좌파의 가장 어떤 핵심적인 정책이 햇볕 정책 아닙니까? 근데 그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탈냉전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러면 이제 지금은 미중 신냉전 시대면은 그 바뀐 어떤 시대적 환경에 맞게 소위 진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진화를 못했다는 겁니다. 사회주의적인 어떤 잔향, 향수 이런 게 있는데다가 햇볕 정책도 시대가 바뀌었으면 또 진화를 했던데 진화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대개 생각 자체가 80년대, 그다음에 90년대 말, 이런 2000년대 초 머물러 있다 그런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운동권 하시다가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사기업에서 또 뛰어보셨으니까. 그럼 비교적 이제 나오셔서 다른 사람에 비해가지고는 이 일종의 저 재조정 과정을 많이 거치신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장도 좀 이해를 하실 거고, 관에도 이제 국정원도 계셨으니까 관도 이해하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친구들을 보면은 이제 뭐 경제 문제라든지 또 정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많이 듭니까? 평소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경제 문제는 어떻습니까? 경제 문제 관련해서도 어찌됐든 이제 국회의원을 하고 그러면은 국정에 국가 경영에 참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부를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공부하는 것 자체가 제대로 안 돼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하나 무슨 한 예를 들자라면은 토지 공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싱가포르 이제 사례를 들었단 말입니다. 싱가포르 경우에도 토지 공개념 뭐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 우리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싱가포르는 사실 따지자라면 도시국가 아닙니까? 도시국가죠. 인구 규모로도 그렇고 면적으로도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한 부산 정도 되는 정도 크기로 알고 있고 도시국가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우리하고는 그 어떤 기본 환경 자체가 완전히 다르단 말입니다. 역사도 다르고. 그러면은 그 속에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하면서 현실적인 실사구시를 하면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어떤 사회주의적인 어떤 그 잔상이 있는 데다가 그러니까 뭔가 멈춰 서버리고 그렇죠. 공개념 하면은 이게 뭔가 좋은 것처럼, 이렇게 그 연결이 된다는 거죠. 구체적인 어떤 실사구시적인 연구의 기초에서 되기보다. 그 지금 이제 뭐 지금 문제됐던 윤미향 씨, 또 조국 씨, 뭐 그런 걸 보면은 그래도 이제 우리 세대는 그 선악 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가 너무나 이렇게 배웠던 거하고 그분들이 반응하는 거가 우리 편.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많이 너무 차이가 나구나 저분들하고. 근데 그거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선악 개념이라든지. 옳은 거. 어떻게 우리 편이야? 우리 편이면 다 감사하고 그런 게 너무 강한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은 이제, 저는 한국 사회 전체와 관련해서 이제 가장 심각한 어떤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패거리주의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네, 패거리주의.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조국 사태의 경우도 그렇고, 윤미향 사태의 경우도 그렇고,
저는 뭐 조금만 그 이성이 있으면은 이거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이거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들이 드러나는 것이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옹호를 하고 이제 하는 것은 이제. 그것도 뭐 아주 심각하게 옹호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그런 배경에는 패거리주의가 있는 것이라고 보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은 어떤 그 진보 좌파만이 그런 게 아니고, 이 보수 우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보수 우파도 계속 이게 지금 보수 우파가 지금 어찌 보면 괴멸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이 친박이다, 친이다, 뭐 이게 친황이다 해가지고 계속 싸우다가 지금 거의, 거의 이제 지금 이게 어떤 리더십 자체가 붕괴되버린 식으로 간 예. 것인데, 국가 어떤 전체적인 차원에서 리더십을 생각하면서, 물론 정치라고 하는 것이 뭐 파벌을 지을 수는 있는 것인데, 어떤 국가 공적인 그런 어떤 근본적인 전제 위에서 어떤 그 하나의 분파를 생각해야 되는데, 국가 공적인 것이 어떤 그 상실된 상태에서 분파를 생각하면은, 그러면 그건 그야말로 이제 파당 정치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진보 좌파는 집권해 있지만, 여러 가지 병들어 있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근데 보수 우파도 그런 어떤 이제 소위 패거리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은 리더십 자체가 붕괴돼 버린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2004년부터 이제 소위 전향을 해서 박세일 교수님하고 선진화 운동을 하고 또 남재준 원장님하고 또 국정원에 들어가서 일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어떤 보수 우파 진영의 몸을 담으면서도 느꼈던 것이 진보 좌파에도 분명히 패거리주의가 강력한데 보수 우파에도 진보 좌파 못지않게 또 패거리주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2008년 이후에는 제가 이제 북한 문제, 뭐, 통일 문제에 집중하겠다 하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런 패거리주의에 대한 문제식 속에서 이거를 평화부터 바꿔보자 해서 저는 이제 2008년부터 경조사에 가지도 않고 경조사에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생활의 민주화네. 그렇습니다. 생활부터 이제 바꿔보자 해서 그렇게 이제 그래서 뭐 저는 뭐 이제 어찌 보면은 저는 진보 좌파에서도 아웃사이더 있지만 지금 보수 우파에서도 아웃사이더가 돼 있는 사람입니다. 워낙 뭐 그렇게 이제 그걸 이제 우리 식으로 용어를 하면은 자유주의적 그런 뭐 시각을 갖고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거네요. 예. 뭐 진실에 기초해서 어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참 보수 우파 진영 내에서도 그런 가장 밑바탕에 자유주의적 그런 시각을 갖지 않고 그냥 네. 집단주의적 네. 그런 의식을 가지신 분이 네. 너무 많아가지고 네. 참 힘들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그렇습니다. 많죠. 그런데 네. 이제 또 한 가지가 제가 이제 좀 물어보고 싶은 네. 게 지금 방송이 이제 장악이 됐잖아요. 네. 네. 그리고 뭐 이제 구원장님은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뭐 제가 문의를 직접 말씀을 드리지 예, 않고 예. 어떻건 간에 일부 국민들이 예. 그 아우성을 치지 않습니까? 예. 그걸 좀 해달라고 예. 규명해달라고 예. 그럼 이제 주류 언론들도 다 신문사들도 다 입을 예. 다물고 있고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검찰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고발 수사나 인지 수사를 가지고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다 침묵을 예. 그러니까 보통 시민 입장에서는 아, 이게 한국이 사법부도 정거 보전에 협조를 하지 않고, 네. 야, 이게 나라가 저렇게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투쟁했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민주주의를 완전히 대형시켜가지고 상권 분립 자체가 와해되고 있다.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는 시민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저는 이제 뭐, 이번 총선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총선이라든가 지금 뭐 그 현 정부 현 전체 한국 사회 관련해서 하나의 부정선거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 어떤 질서를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제가 한번 뭐 어떤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진실의 사실에 기초해야 되는 거고 사실이죠. 증거에 어떤 기초해야 되는 네. 것이고 그런 건데 제가 한 가지 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예, 소위 현 정부의 어떤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은 구체적인 증거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수사까지 진행이 되고 예. 있는 상태고.
그런데 그러면 그런 부분 구체적인 어떤 증거 나와 있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이거 제기를 해 들어가고 이런 것에서 뭔가 좀 진전이 되고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에서 뭔가 좀 이렇게 다시 총선 문제도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어떤 부분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총선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막 구체적으로 아주 뭐 상세하게 들어보다 본 것은 아니지만은 현재까지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발견되어 있는 것은 있는 것 같은데 분명한 어떤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좀 약간 이제 그 취약한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뭐 상세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다음에 한번 상세히 들었다 보시죠. 하여튼 그런 이제 차원에서 이것을 이렇게 그 또 하는 부분도 그러면은 모든 게 그렇지만은 구체적인 어떤 증거라든가 이런 게 이제 나오기 전까지는 거기에 집중을 해야지 자기의 어떤 주장을 너무 앞세워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저는 그 지혜롭지 못한 것이라고 봅니다.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오늘은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해야 이게 이제 뭐 메인 토픽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이제 제가 이제 뭐 논쟁을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한 2개월 동안 추적을 했거든요. 추적했는데 이제 오늘 방송은 어느 정도까지 나가는 거 하니까 2018년 6월 13일 날 지방선거도 통계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그냥 측량할 수 없을 만큼의 사전투표의 조작 행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증거가 있으면은 이제 수사에 들어간다. 그 정도에서 그냥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죠. 마무리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문제하고도 직접 간접을 연결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한국에서 자유가 좀 이렇게 침해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 원장님은 어떤 느낌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요즘 방송을 아무도 안 보지 않습니까? 지상파를. 하여튼 이제 모든 것은 이제 진실에 기초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에 기초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북한 문제를 주로 해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천안함 폭침 사건 관련해서는 뭐 어찌 보면은 이제 이 좌파 진영하고 뭐 이렇게 정면으로 이제 맞서서 이제 뭐 싸우다시피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이 그 뭐냐면은 당시에도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그때는 이제 진보 좌파 쪽에서 많이 이제 제기를 한 것이죠. 여러 가지 어떤 뭐 사례들을 들어서. 근데 이제 그 관련해서도 그러면은 그 제 입장에서는 또 진보 좌파를 제압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진보 좌파의 주장들을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어떤 논리적인 증거, 이런 걸 확실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제 그 노력을 해서 결국은 이제 탈북자 중에서 어떤 이제 그 소위 북한에서는 을이라고 하지 않고 수레라고 합니다. 수레. 그러니까 소위 수레를 통해서 당시에 중요한 논쟁이 됐던 게 버블제트 폭파 방식인데, 네, 그런 어떤 부분이 뭐 가능하냐, 뭐 이렇게 해서 또 뭐 문제제기를 한 사람도 있었고, 몇 가지 뭐 제기들이 있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실험을 북한에서 실제, 담당했던 실제 분은. 그 이제 10차례 이상 한 분을 이제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것도 이제 증언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것을 제가 당시에 이제 현인택 통일부 장관, 김성환 여교안보 수석, 당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 원세훈 국정원장, 이 자리에서 또 이제 그런 이분이 또 설명을 하는 자리를 가지기도 했었었고, 그러면서 상당 부분이 어떤 그 정리가 된 거란 말입니다. 어떤 그 의혹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현재 어떤 주장을 뭐 이렇게 내세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럼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예, 그렇게 증거를 통해서 입증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완전히 보수가 거의 그냥 나락에 떨어진 것 같은 기분인데 어떤 식으로 해야 이제 다시 또 좀 집권을 해서 나라를 좀 정상화시킬 수 있는 길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보수 우파가 이렇게 그 재정비를 하고 소위 이제 집권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거라고 봅니다. 현재 어떤 보수의 뭐 정파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뭐 해석하고 이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미중 신냉전 시대에 대한 이해.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간. 예를 들면은 소위 구냉전 시대. 구냉전 시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1945년 해방정국께서 여러 어떤 정치인들, 여러 정치 세력들이 이 경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이 됐던, 김구 선생이 됐던, 김규식 박사가 됐던, 여운형이 됐던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된 것인데, 여기서 결국은 어떤 승자가 된 것은, 역사적인 어떤 성과를 낸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배경이 뭐냐? 그것은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구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 간의 어떤 구냉전 시대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가장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시대를 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은 김구 선생도 사실 뭐 우파 아닙니까? 그럼요. 김규식 박사도 뭐 우파 중도적인 성향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우파였던 분이고. 그런데 이분들 김구 선생이나 김규식 박사가 실패하게 된 것은 그 냉전 시대에 대한 구냉전 시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거란 말입니다. 시대를 못 읽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북 협상을 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김일성한테 이용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실패한 것이라는 거죠. 역사에서 아주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다른 차원에서 지금 새로운 그 세계 질서가 변동이 되는 시기라는 것이죠. 미중 신냉전 시대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 보수 우파는 지금 진보 좌파는 말할 것도 없지만 보수 우파도 이 인식 자체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에 얼마만큼 지금 패권 전쟁이 치열하게 되고 있는가. 제가 한 예를 들자라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그래도 구냉전 시대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거 아니냐, 좀 복잡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작년 이렇게 그 가을에 중요한 책이 하나 나왔는데 뉴트 깅리치라고 미국 하원 의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트럼프 앤드 차이나, 트럼프와 중국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여기에서 미국 역사에서 다섯 번의 역사적 도전이 있었다. 첫 번째는 독립전쟁, 두 번째가 남북전쟁, 세 번째가 2차 대전, 네 번째가 소련과의 냉전, 다섯 번째가 중국과의 지금 신냉전이다. 그런데 그 중국과의 신냉전이 greatest, 가장 이렇게 위협적인 큰 위협이다. 미국의 역사에서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멋진 그런 정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 구냉전 시대의 소련보다 그것을 능가하는 위협이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규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배경이 이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인구 규모, 경제 규모, 또 기술 패권까지 추구하고 있는 이런 것까지 맞물려 들어가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을 그만큼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지금 보수 우파가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제가 봤을 때는 뭐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하시니까 뭐 워싱턴 DC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이 그냥 지금은 딴 거 없다는 거예요. 예, 예. 그냥 오로지 중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미국의 지금 워싱턴 그 말씀하셨지만 워싱턴의 싱크탱크라든가 전문가들이 한국은 현재 한 70% 내외가 친중으로 기부되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70% 내외가 친중으로 기울어져 있다라는 의미는 진보 좌파만이 친중이 아니라 보수 우파의 상당 부분도 친중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뭐 어떤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미국의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중의 이제 끝 종착지는 결국은 국가가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게 저는 뭐 친중이 됐던 뭐 중간에 뭐 저 뭐 그 조종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난파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아까 예를 들어서 해방정국에서 김구 선생이나 김규식 박사가 무슨 뭐 저 이렇게 애국심이 부족했습니까? 아니면은 무슨 우파가 아니었습니까? 애국심도 있었고 다 우파라고 할 수 있었지만은 이 판단을 잘못해서 시대를 못 읽었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와 비슷하게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아주 뭐 좋은 사례네. 그래서 지금은 미중 신냉전 시대라고 하는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여기에 기초해서 새로운 국가 전략, 새로운 한미동맹 전략, 새로운 대북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만 명쾌하게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나오는 결론이라는 것이
일관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뭘 해야 될지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신한미동맹 전략이다. 그런 제가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신한미동맹 전략, 그냥 신을 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구냉전 시대와 탈냉전 시대와 신냉전 시대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냉전 시대의 특징은 한미동맹도 일방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냉전 시대는 우리가 미국의 우산 아래에 있었으면은 한미동맹 그 그런 기본 입장만 가지고 있었으면은 우리를 도와줬던 것이고 탈냉전 시대에도 뭐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이기 때문에 약간 뭐 조종자 역할을 하겠다 뭐 이렇게 뭐 조금 여기저기 눈치 보고 하더라도 뭐 퍼니시먼트 이런 뭐 이런 처벌 같은 게 별로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조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미국도 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복잡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의 한미동맹은 주고받기라는 겁니다. 아주 냉정하게 봤을 때 우리가 너희들한테 뭘 줄 테니까 너희들도 우리한테 뭘 달라 말이지. 우리가 지금 북한의 핵무기로부터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핵공유지가 필요하다. 독일처럼 우리한테 왜 못해주느냐 말이지. 핵공유지를 해달라. 그 대신 우리는 우리가 뭘 제공하겠다. 무슨 주한미군 주둔 비용도 우리가 뭐 하고 팍팍 줄 수도 있고. 베르시아만 해도 우리가 파병을 할 수 있고. 그렇죠. 계산한. 그렇죠. 주고받는 어떤 그런 어떤 차원에서 새로운 어떤 그 한미동맹 구조를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큰 틀은 미중 신냉정 시대라는 부분을 그렇죠. 가정을 하고. 그렇죠. 그것을 어떤 기본 전제로 해서 거기에 맞는 한미동맹 구조를 새롭게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새로운 설계의 기본 어떤 그 철학적인 배경에는 미중 신냉전 시대의 특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방적인 게 없다라는 겁니다. 주고받는 차원에서 우리가 동맹 구조를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주 명쾌하게 정리가 되네요. 예. 예. 오늘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던지셨는데. 그 이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 것이 미중 패권 전쟁과 문재인의 운명. 예, 이 책에 그 내용들이 아주 소상하게 소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정리하시고 이렇게 큰 거시적인 틀에 입각한 생각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어야 그래야 그 다음에 이제 나라 일을 하는 분들이 또 마찬가지고 개인의 삶을 꾸리는 분들도 뭔가 이렇게 목적지라는 이제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굉장히 네. 생산적인 예. 예. 재밌게 하셨죠?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